네, 오늘 시간에는 룸미온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룸미온에서 이제 스케치업에서 룸미온으로 넘기는 과정하고 룸미온에 가가지고 룸미온 설정하고 룸미온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룸미온은 이렇게 된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스케치업 모델링을 불러와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서 루미온 찾아보시면 되게 그 화려하게 루미온 영상들이 많아요. 근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스케치업에서 일단 루미온으로 넘기는 과정 시작할 건데, 제가 지금 얘는 이제 덩어리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얘는 한 면을 지웠어요. 그래서 안쪽 내부 파란 면이 보이고, 얘는 안쪽 면에 재질을 입혔어요. 바깥쪽뿐만 아니라 안쪽에도 이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미온에서 스케치업 넘어가는 과정은 스케치업에서 루미온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그냥 스케치업 파일을 루미온에서 열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장을 하실 때 최신 버전이 아니라 버전 8로 저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네, 그래서 루미온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루미온 처음 그 실행을 하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이고 그 중에 이제 제가 상황에 맞는 씬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걸로 할게요. 아이슬랜드, 이걸로 할게요. 마운틴 스프링. 이거로 하면은 좀더 멋지게 보이죠. 그쵸? 자, 이 공간에다가 한번 만들어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 불러오는 거는 임포트 간단하죠.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설정하는 거고 움직이는 거고 뭐 그런 거고요. 여기는 저장하고 사진 찍고 뭐 영화 만들고 이건 파일 저장, 세이브, 그다음에 뭐 불러오기나 뭐 이런 것들, 샘플 예제 보는 거. 그리고 또 여기 잉글리시로 돼 있는데 이거 이제 한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한글로 나와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만들기 하고 여기서 이제 불러오는 건 불러오기 눌러주시고 불러오기 누르면 자, 이제 이 밑에 있는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형 하면 지형 메뉴가 나오고 기후 하면 기후 메뉴 나오고 뭐 불러오기 새로운 모델 추가 이거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새로운 모델 추가하면 컴포넌트 스케치업에서 컴포넌트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를 불러오면 제가 이제 요거를 박스를 불러오면 열기 그러면 이제 불러온 모델링 이름을 정하게 돼 있고 이게 이제 하나의 뭐가 되냐면 컴포넌트처럼 라이브러리 추가하면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불러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한번 불러와지면은 계속 클릭하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이동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얘를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 얘는 지금 안 보여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뒷면이 다안 보인다는 걸알 수가 있죠. 뒷면이 다안 보이고,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파란 면.
그래서 그 스케치업에서 파란 면이 나와 있는 상태를 가지고 오시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스케치업에서 파란색 면을 만들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스케치업에서 이 파란 면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꼭 루미온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거는 그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파란 면을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 파란 면인데도 불구하고 안쪽에 머트리얼을 입혀서 그 머트리얼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조금 주의할 점은 이런 부분 이렇게 뭔가 틈이 벌어져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솔리드한 형태 유지해 주시는 게 다른 프로그램에 가져갔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자, 지금 얘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스케치업에서 얘는 어떻게 보이는 애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스케치업에서는 얘가 이렇게 카메라를 따라다니면서 보이는 컴포넌트 였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가면서 모델링이 되면서 카메라를 따라오는 그 기능은 스케치업만의 기능이니까 없어지고 얘가 이제 했는데 뒤에 보니까 재질이 이렇게 돼 있죠. 네, 재질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경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델링 불러오는 걸 간단하게 해봤고, 불러온 모델링은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새로운 모델 추가 말고 여기 보면 오브젝트 교체 이렇게 그걸 눌러 보시면 제가 이제 과거에 불러왔던 모델링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불러와 보시면 알겠지만 재질은 그대로 가지고 와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재질을 스케치업이 입혀놓은 재질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질 그 간단하게 설정하고 재질을 바꿀 수도 있고, 그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하기로 하고요. 우선 스케치업에서 제가 지금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얘는 이제 각각 제가 변경하고 싶은 재질을 다 분리해서 재질을 넣어 놨어요. 재질 분리를 다 해서 꼼꼼하게 하셔서 재질 분리하신 다음에 얘를 저장 Save As 해주시고 루미온이라고 저 뒤에 이름 붙였고요. 그다음에 스케치업 버전 8로 꼭 이렇게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장하기. 그다음에 루미온에 가서 불러 불러오기 불러오기 눌러주시고 새로운 모델 추가 그다음에 이제 루미온 이걸 열기 자 새로운 이름 똑같이 해서 불 라이브러리 추가 자 이렇게 해서 불러오면 새로운 모델링을 여기에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건다 재질이 불러와지는데 투명한 재질 같은 거는 이제 조금 그 표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루미온에서 이제 투명한 재질을 직접 만드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불러왔습니다.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를 불러온 다음에 이동하는 방법은 오브젝트 이동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고, 오브젝트 크기는 뭐 스케일을 스케치업에서 맞춰 오셨다면 변형할 일이 없겠지만, 얘를 클릭하셔서 또 역시 여기 이 하얀 점, 역시 오브젝트 이동도 이 하얀 점, 오브젝트의 이 하얀 점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하얀 점은 또 어디서 생기냐면,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건 높이 변경, 이렇게 위아래로 이동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동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동해 주시면 되고, 레도테이트, 돌리는 메뉴죠.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아, 근데 이흰 점은 어떤 거냐면요, 스케치업에서 원점, 요걸 말해요. 요거가 나오니까, 그 그림을 그리실 때도 원점 중심에서 그리셔야겠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오브젝트를 그리실 때 스케치업에서 이 오리지널 점을 중심으로 그리셔야 불러왔을 때 이흰 포인트가 여기 생기는 거죠. 가끔은 이제 모델링 잘못하면 저흰 점이 막저 바깥에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불러오는 과정 간단하게 했고요. 루미온의 이제 전반적인 그 내용들,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